라인랜더러가 아니면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했는지 총알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했는데 어디 보자 어딨냐 여기 레이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가 뭐냐면 이 안에 여기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실린더를 여기서 벽 부딪히는 부분에 그걸 하는 거죠. 레이캐스트를 체크해서 그 길이만큼 스케일을 키워요. 이렇게 탁 스케일을 키우고, 네, 맞아요. 실린더를 늘어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실린더가 부딪히는 부분, 여기 히트되는 부분에 이렇게 이펙트를 옮기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인게임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코드로 보면 엄청 간단해. 코드도 이거 세줄 짰나? 세 줄이면 되는 거예요. 최적화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짠짠짠. 이렇게 쏘면, 이제. 벽 쪽에 쏠때 저렇게 놔고 저거 좀 옵션을 바꿔야 되겠구나. 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하 교수님 또 틀리셨습니다. 투표시 쉐이더가 아니죠. 교수님 오늘 좀 많이 틀리시는데요. 토패스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게임에 인게임에 넣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 개는 겉면은 면을 뒤집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뒤집어서. 옛날 카툰 라인 쓰는 방식인데, 옛날엔 이렇게 썼었어요. 카툰 렌더링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투패스 쓰면 마감 부분도 뒤집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될수 있으면 투패스를 안 쓰고 싶어요. 투패스를 안 쓰고 싶어요. 지금 최대한 투패스를 쓰는 거를 줄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그 뭐지 스위치를 출시를 하고 싶은데 스위치가 사양이 워낙 안 좋아서 투패스가 쉐이더가 좀 무거우면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노가 이렇게 그냥 할수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더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프로그래머가. 진짜로 예전에 프로그래머가 이게 좀더 낫다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전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은 좁은 식견의 말이라고 적혀 있죠. 틀리면 리타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교수님은